안녕하세요. 네, 저희는 죄송합니다. 저희는 오늘 소리나래 클럽 자금 음악회 저희 MC를 맡은 소리나래 부회장 편혜선이고요. 그리고 학술부원 박소영입니다. 우선 여기까지 와주신 모든 분들에게 정말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저희가 정말 힘들게 열심히 이제 준비한 무대니까 이제 재밌게 많이 즐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파티 분위기니까 맥주도 드시면서 이렇게 파티처럼 즐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소리나래에 대한 간단한 소개를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동아리 소리나래는요, 건국대학교 중앙 대중음악 창작 동아리예요. 그리고 지금 창립기인 1기부터 저희 기수인 이제 38기까지 지금 이어져 오고 있는 동아리입니다. 그럼 저희는 33기부터 이번에 38기까지 다양한 기수의 동아리 부원들이 열심히 준비했으니까요. 재미있게 들어주시고 다음 순서는 이 저희 동아리 특성에 맞게 자작곡을 준비했는데요. 자작곡 주인공은 바로 37기 강여민 씨입니다. 강여민 선배님입니다. 너무 그러면 기대되네요. 네, 너무 부푼 기대를 안고 한번 곡 설명 들어보시고 바로 곡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설명 간략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곡 설명이라고 해서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고요. 간단한 저의 정서를 표현하고 싶어서 쓴 노래인데요. 저를 어느 정도 아시는 분이라면 제가 설거지를 하는 걸 굉장히 좋아한다고 알고 계실 겁니다. 네, 깨끗한 접시를 보면 마음이 편안해지거든요. 네, 설거지를 하는데 꼭 음악을 틀어놓고 하거든요. 음악을 샤플로 틀어놓고 바로 앞에 창문이 있는데 저희가 2층 집이라서 2층에 살아서 바로 앞에 나무가 있는데 그 나뭇가지에 가끔씩 새가 올라와서 앉아요. 그래서 신나게 설거지를 하고 음악도 듣고 하는 순간에 새가 날아와서 감을 쪼아먹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느낀 감정을 표현하기 위해서 쓴 노래입니다.
It's not much shy.